올해 3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국내에서는 처음 상용화되는데요. LTE에 익숙해져 있는 일반 시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죠. 이 KT가 5G 기술이 탑재된 버스를 제작해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임상재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농구 경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인기 아이돌 그룹을 만나는가 하면 가상현실 속 연인을 사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버스 안.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가져올 변화입니다. KT는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G 버스를 제작해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은 처음부터 이동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축이 되지 않지만은 저희는 평창에서부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앞으로 3월 달에 쓰실 때 아마도 불안한 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잘 될까라는 것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이번에 버스를 통해서 이동하면서도 빠른 속도 이동할 때 가능한 것을 보여드리고 그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서비스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5G 시대 대표 킬러 서비스로 꼽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는 시간당 높은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지만 KT는 5세대 이동통신의 특징을 이용해 달리는 버스에서도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게임 속인지 현실인지 헷갈리시죠? 저도 되게 VR에 제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새롭기도 했었는데 이제 곧 KT5G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된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탑승객들은 각 좌석에 설치된 VR 헤드셋을 쓰고 기가 라이브 TV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유튜브 영상, 게임을 즐겼습니다. 딱 버스에 탔는데 이런 투명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 버스 안에도 되게 멋있게 꾸며져 있었던 것 같고 VR 게임을 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되게 버스 안이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시간도 되게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재밌게 즐겼던 것 같고 지난 15일 처음 운행을 시작한 KT5G 체험버스는 다음 달 2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광화문과 강남 일대에서 운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조선TV 임상재입니다.